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연결해서 우리가 좀 보면 매개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 방정식, 그래서 매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정리한 게 이제 극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 매개 방정식에 대해서 어쨌든 X라는 아이가 F, T라는 매개 변수, 그리고 Y라는 좌표 값이 GT라는 T에 대한 매개 변수의 함수식으로 등장하는 경우, 근데 T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변수, 세타를 쓰든 뭘 쓰든 어쨌든 매개, 다른 변수를 이용하여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방정식의 형태를 배웠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이클로이드에 관한 아이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는 일단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식의 형태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정리했고, 그 다음에 넓이 부분, 주어진 구간에 대한 넓이 부분, 그 다음에 회전체의 겉넓이 정리하고 나서 회전체의 부피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회전체의 겉넓이까지는 사실 교재에 나와 있는데 회전체의 부피는 교재에 없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사이클로에 대한 네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1분 생각해서 정리를 증명을 해보라고 했는데 오늘은 웬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거를 좀잘 정리를 하셔서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시죠, 갑자기? 장마가 오니까 정신이 드시나 봐요. 그 다음에 극좌표의 경우는 R세타로 표현이 되는데 약속되어진 것은 극점과 극축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각도, 나타내는 길이. 극좌표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좌표 값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점에 대한 표현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극좌표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함수의 모양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사엽장미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심장형을 정리했죠.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호의 길이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어떤 정의역 안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들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정리를 해서 어제 우리가 마무리를 좀 졌고요. 오늘 이제 시작해야 될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어제 문제를 좀 풀다가 증명을 아직 좀덜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 증명을 하나 더 보겠는데 그 증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극좌표에서 극좌표로 나타내어진 함수에서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증명. 근데 호의 길이라는 이 아이는 우리가 1변수 함수에서 기본적인 리만 합과 평균 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했던 형태의 증명을 일단 기본 출발로 합니다.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에서 주어진 구간 a부터 b까지에 대한 이 곡선이 나타내는 얘 호의 길이, 호의 어떤 곡선의 길이, 예를 들어 뭐 어떤 1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a부터 b까지 이 구간 안에 있는 여기 아주 잘게 쪼개지는 이 직선 요거, 단위 길이 ds를 가지고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a부터 b까지 ds, 이 단위 길이를 쭉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호의 길이가 등장을 해요. 호의 길이. 그래서 각각의 단위 길이를 연속적 변량으로 보고 더하면 되는데 이 ds에 대한 표현이 1변수 함수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는 전체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전체 제곱 dx다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증명으로 정리를 했는데 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 라이프니츠 기호다라고 하는 거1 플러스 dy 그다음 dx 전체 제곱에 대한 dx 이런 표현들을 하나 배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정리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매개 변수에 대한 표현 자체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매개 변수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 매개 방정식이죠? 그래서 매개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 x는 ft라는 함수의 모양, y는 gt라는 함수의 모양에서 구간이 a부터 b까지 주어져 있어요. 물론 t에 대한 범위가 a부터 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요. 여기 어쨌든 움직이는 변수에 대한 알파벳 하면 안 되는데 t1, t2 할까요? 자, t1, t2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매개 방정식에 대한 이 아이의 호의 길이는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를 이용해서 t1부터 t2까지 전체 루트 dx 전체 제곱, dx가 아니라, 얘, 이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dt의 전체 dx의 제곱 플러스 dt의 dy의 전체 제곱에 대한 dt를 우리 매개 방정식에서 구할 수 있는 호의 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극좌표에서의 호의 길이의 형태는 이렇게 갈게요. 각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럼 전체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바꿨을 때, 디세타분의 dx의 전체 제곱 더하기 디세타분의 d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디세타 이렇게 정리할 거거든요. 그럼 얘를 실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의 형태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증명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 페이지 579쪽에는 호의 길이에 대한 모양이 좀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빨간 박스 안에 그래서 이 모양을 그 빨간 박스 안에 모양 식의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증명 과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갈게요. 기본적으로 극좌표에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극좌표에서 기본적으로 극좌표의 xy 표현. 그래서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꾸는 과정에서 x와 y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 근데 여기서 하나씩 해보자. 그럼 dx분의 d,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어쨌든 세타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니까 얘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쓸게요. 얘는 x라는 i는, 노란색으로 쓸까? 얘는 x는 r이 f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x라는 i가 세타만의 함수로 표현이 바뀌었고요. y는 f 세타 그다음에 사인 세타라고 해서 y도 마찬가지 세타만의 함수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구해 봅시다. dx d세타라는 i는 얘를 세타로 미분해. 그럼 얘를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세타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공미분 쓰셔야죠. 그래서 f 세타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지? 사인 세타.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붙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dy 디세타를 구해요. dy 디세타는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f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미분을 썼어요. 그럼 전체에 대해서 저식을 정리하기 위해 단위 길이에 대한 표현만 일단 써볼게요. 단위 길이에 대한 표현으로 dx 디세타의 전체 제곱과 dy 디세타의 전체 제곱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 제곱이니까요. f 프라임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거의 전체 제곱이지. 예,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세타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아이들도 전체 제곱을 하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해도 최종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돼요. 왠지 보자. 일단 얘는 f 프라임 세타의 전체 제곱과 그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요. 맞지? 근데 여기서도 f 프라임 세타 전체 제곱하고 사인 제곱 세타 하나 나오잖아. 보여? 이거 제곱할 거잖아.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세타의 전체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하나 나오니까 얘랑 계산하면 뭐 나와? 1 나와, 1.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봐봐. 여기서 f 세타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지. 그럼 여기서는 F 세타의 제곱 내가 잘못 썼구나. 그래서 니네 표정이 이상했구나. 이거 코사인 세타인데 잘못 써서요. 여러분들 표정이 고마워요. 썩소를 날려주셔서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F 세타 전체 제곱 사인 제곱 세타와 여기 F 세타 전체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F 세타의 제곱 F 세타의 제곱 이거랑 이거 묶으면 1이니까 쓸거 없지. 그럼 그 다음에 i도 뭐가 되냐면 F 세타의 전체 제곱 하나 나와. 그다음 다음 쓸걸 보면 이두 항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f 프라임 세타 코사인 세타 f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하나 나와요. 이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2f 프라임 세타 사인 세타 f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랑 똑같고 부호만 다르지. 그러면 여기에 식에 대해서 얘네들이 없어지겠지. 그럼 얘는 정리해서 없애는 거고 얘는 이제 계산의 결과로 없어지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정리하고 싶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 루트 dx d세타의 전체 제곱과 dy d세타의 전체 제곱에 대한 d세타는 뭐라고 정리가 될 거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 분모 안에 있는 식이 f세타의 전체 제곱 f'세타의 전체 제곱에 대한 d세타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 f세타가 누군데 지금? 처음에 정의했던 대로라고 하면 f세타는 r이죠. 그래서 전체 결과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루트 r제곱에 대한 f'세타의 전체 제곱 d세타로 정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극좌표에 대한 식 전체가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r 주어진 상태 그대로 대입하고 f'세타는 얘 미분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f'세타 얘 미분하면 되는 거야, 얘. f세타를 미분해서 여기다 대입하고 제곱하면 얘. 이렇게 해서 d세타에 대한 증명이 하나가 완료가 됐는데 어제 저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뭐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가 뭐였냐면, 사엽장미에 대한, 자, 심장형에 대한 길이, 예제 4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상적분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것까지 제가, 절대값 씌우는 걸 마지막에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이상적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제. 일단 이렇게.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해서 얘는 심장형에 대한 그래프였지. 그럼 심장형이라는 걸 안다는 전제하에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잖아. 짠, 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응, 이렇게. 약간 이렇게 뚱뚱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뚱뚱하게 이렇게 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아이 전체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의 생각들을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0도부터 2파이까지 세타가 돌아가는 건알 거고, 전체 루트에 대한 그냥 R제곱 한번 해.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저거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전체 디세타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0부터 2파이까지 전체 얘가 뭐가 나오냐면 2 플러스 2 사인 세타 전체 디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전체에 대한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2 앞으로 빼고 전체 루트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세타 전체 디세타인데 얘를 분자로 보고 분모 분자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루트를 곱합니다. 그럼 루트 2에 대한 0부터 2파이까지 여기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 여기다 곱하면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거든요. 그럼 여기 디세타를 정리하는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하는 건 당연히 알아. 근데 1,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저하애를 근호 밖으로 꺼낼 때 범위에 대한 이 아이가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 호의 길이 자체는 사실 양수만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 이 아이에 대한 범위 자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눠야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루트 2 전체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분자는 일단 코사인 세타 전체 디세타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여기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디세타를 정리하는데, 얘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이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전체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 플러스 디세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다 똑같은데, 얘랑 얘랑 대칭이고 얘랑 얘랑 대칭이니까 사실 똑같은데, 그냥 의도적으로 하나씩 다 써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전체 디세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일단 하나의 큰 틀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적분이 또 뭐가 관건이 되는 거냐면 일단 얘가 관건이야, 얘가. 일단 얘만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네 개에 대한 계산은 차례차례 부호만 바꾸면서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했을 때 양변을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전체 디세타가 하나 나오고 얘가 dt에 대한 정리로 하나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적분 구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t분의 얘 t로 치환했으니까 1 dt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적분 구간을 생각했을 때 0부터 2파이까지니까 0일 때 t 얼마야? 0이죠. 그럼 2분의 파일 때 얼마야? 1이지.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데 얘는 그냥 적분하면 안 돼. 얘는 그냥 적분하면 안 되고 제가 어제 저 계산에서 뭔가 쎄는데 뭔가 빠뜨렸는데 근데 뭔가 빠뜨렸죠. 뭐 이상적분. 분모가 1이 되는 순간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냥 적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적분하는 값하고 이상적분으로 계산한 값하고 결과적으로는 같다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서술형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어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까지 딱 설명한다고 아 이거도 한번 뭐 얘기해야 되는데 뭐 있는데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이상적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얘 적분하실 때는 0부터 1까지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적분은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되면서 2분의 1이 2, 루트 그 다음에 아, 이거 미리 쓰면 안 되지? 미쳤나 봐. 얘를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어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긴 안 좋았었는지, 어제 저쪽,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저녁 오후에 또 수업을 했거든요. 거기는 3시간도 안 했어요. 되게 짧게 수업을 집에 보냈어요. 이렇게. 빨리 가라고. 힘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임의의 자연수 하나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A. 리미트 A를 1로 가까이 보내긴 보내는데 1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까이 보내야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지. 그럼 얘는 사실 그래프의 모양으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그래프의 모양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여기 전체에 대해서 루트 1 마이너스 t 분의 여기 안을 양수로 만드는 게 사실 1보다 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로도 정리할 수 있고 여기 dt. 리미트 a가 1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까이 갈때 얘에 적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t 분의 전체 0부터 a까지인데 얘가 순수한 t가 아니니까 한번더 미분해서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붙죠.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극한은 취하지 않았고 a가 1 마이너스일 때 전체 마이너스 2 루트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얼마 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되셨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2가 1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니까 얘가 0이 되면서 이거 전체가 0이 되겠지. 그럼 얘뭐 나와? 2 나와요. 2. 됐지? 그러면 2가 나오면서 여기 전체에 대한 계산값 하나씩 계산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전체 결과값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것 때문에 어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거 해서 정리하시고.